안녕하세요. 제우스 전문가입니다. 예, 오늘 ICTK 좋은 뉴스가 있죠. 해리스, 예, AI 양자 컴퓨터 산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뉴스가 있고, 자, 오늘 ICTK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지금 9.9% 정도 오르고 있고요. 지금 오후 2시인데요. 지금 10%, 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 전고점까지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종목이 상장, 신규주죠? 신규주인데, 이렇게 상장 첫날에 모든 그 물량을 기관들이 넘기고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9월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상 다 보시기 전에 일단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ICTK 계속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수급을 한번 보죠. 수급을 보시면 지난 5월달까지 가야지. 5월. 그렇죠. 자, 상장 첫날에 보십시오. 예, 상장 첫날에 5월 17일에 기관이 약 300억 정도 넘겼습니다고 개인들이 받았죠. 여기서 넘겼습니다. 그죠? 5월 17일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합니다.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는데 6월 17일날 개인이 또 들어왔네요. 55억 정도. 6월 17일이면 이날인데 여기 왜 들어왔을까요? 잠시 반등하나 싶어서 또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구간에서 일단 플러스 한 8%가량 상승을 하다가 종가가 이제 4.6% 마이너스 이제 장중에는 저가가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으니까 하루 변동폭이 약15% 정도나 됐던 엄청난 날이었네요. 6월 17일 날 아무튼 개인이 또 들어왔습니다. 6월 17일 날 물렸으니까 18일 날또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개인의 물량이 아직 매물대가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 예,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뭐 매수 매도량은 되게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일단은 개인이 많아요. 여기 개인이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 여기도 한 40억, 50억 들어왔는데 8월 23일, 26일 날 봅시다. 8월 23일, 26일. 아, 여긴 잘 들어왔네. 여긴 잘 들어왔어요. 여긴 잘 들어왔는데, 자, 8월 23일하고 26일 여기 개인이 또 들어왔고요. 또 일단은 다 보고 말씀드릴게요. 9월 4일, 5일 여기도 예, 개인이 들어왔고요. 예, 그리고 기관외인은 안 들어왔어요. 기관외인은 그게 좀 아쉬워요. 근데 오늘 약 5억 정도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체크한 부분, 요렇게 지금 물량이 많고, 여기 물량 많고, 여기 물량 많죠? 그죠? 여기 물량 많고 여기 물량이 많아요. 그러면 아까 체크를 한번 해보죠. 여기 고점, 여기 예, 이 부분하고 또 여기 6월 17일 예, 여기 고점, 여기 몸통까지 한번 그어보죠. 몸통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그으면은 일단은 물량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모았던 그런 물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시면 8월 23일 여기도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매수한 개인들은 이제 일반 개인들은 아닌 것 같고 세력인 것 같습니다. 이날 상한가 만들었네요. 그죠? 상한가를 만들고 요렇게 예, 쭉 올라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그 주가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일단 여기 요렇게 박스권을 요렇게 한번 쳐 보시죠. 예, 요렇게 9,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상당히 많은 물량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올라오면은 이제 이 윗꼬리 부분 여기가 사실 고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윗꼬리를 제외하고 여기가 고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 위에는 상당히 많은 매물이 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매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가에서 여기까지는 너무 멀죠. 지금 9,400원인데 여기까지 28,000원이면 약 3배, 4배까지, 뭐 3배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얘는 이 박스권을 통과, 위로 안착하는 게 일단은 목표겠죠. 예. 자, 그래서 ICTK는 어제는 이런 뉴스가 있었고 오늘은 이 뉴스죠. 예, 이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헤리스 AI 양자 컴퓨팅 산업 세제 혜택. 예, 양자보안 기술 전문 기업인 ICTK의 주가가 카멀라 헤리스 부통령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등 산업 분야에서 미국이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1,000억 달러, 약 133조로 추산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자, 그 경제 공약 슬로건에 예, 요거 기회 경제의 새로운 공약을
추진했는데 미국이 다음 세기를 정의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첨단 배터리부터 원자력에 이르는 차세대 혁신 기술들은 단순히 미국에서 발명된 것이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모든 미래 산업에 걸쳐 공장 도시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겠다. 예, 첨단 산업을 키우겠다는 얘기죠. 보호하겠다는 얘기죠. ICTK는 양자 보안 기업으로 양자 내성 알고리즘과 비하 퍼프 기술을 결합해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칩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회사가 개발한 보안 칩은 딥페이크 테마랑도 엮여 있어요. 그리고 AI하고 양자 컴퓨터의 해킹 방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뭐 이런 예, 회사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해리스의 정책과 공약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게 아주 그 ICTK 기업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래서 예, 어떤 딥페이크 얘는 두 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양자도 그렇고 딥페이크도 그렇고 해리스 하면은 양자, 딥페이크 하면은 우리나라 그 뉴스들을 살펴봐야겠죠. 정체 두 개가 엮여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12,700원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1차적인 고점은 1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예, 한번 트라이를 할 것으로 보여주고 지금 지지 바닥을 견고하게 바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같이 천천히 공부 차근차근 하시면서 편안하게 주식 투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잠시 유튜브 일시정지 누르시고 이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주시면 이렇게 정보방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정보방에는 현재 한 3,100명가량 입장을 해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뉴스를 발송 드린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텔레그램에 이렇게 발송되는 뉴스를 참고하셔서 일일이 귀찮게 포털에서 뉴스를 개인적으로 찾아보지 마시고 그런 수고는 저희들에게 다 맡기시고요. 편하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무료 추천주를 보내드리는데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 예, 31.3% 예, 대박 났다고 고맙다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었죠. K옵션 이게 저희 문자 보낸 내역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사진으로 남겼어요. 저희가 이게 언제입니까? 이거 9월 5일 목요일 이렇게 드렸던 문자 내역이고요. 이게 14% 정도 그때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갤럭시 아모니터리 말씀드렸었고 갤럭시 SM도 마찬가지고 블루엠텍을 저희가 9월 11일 날 드렸었고요. 9월 11일 날 이렇게 문자 내역을 보내드렸었고 다음날 19% 정도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무료로 정보, 뉴스도 이렇게 챙겨받으시면서 가끔씩 이렇게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URL이 있는데요. 이거 클릭하시고요. 밑으로 내리셔서 여기다가 VPO 체크를 중복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중복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예, 연락처를 정확하게 핸드폰 번호를 남기셔야 저희가 텔레그램 코드를 정확한 텔레그램 코드를 초대 코드를 보내드리니까요. 예, 거기다 남겨주시고요. 그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한 줄짜리 URL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요거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제우스 전문가 종목받기라는 예, 이게 글자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냥 요거 보내기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계좌 풍성해지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박 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